여러분, 소근입니다. 설탕이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도착한 특별 바로 소근이 캐리어 이거를 빼기 있었는데 그리고 레퍼를 꺼볼게. 이 당시에 7만원 나온 프리미엄부터는 팔던건데 그건 솔직히 사기 이제 비싸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기본 가격 같고 구매하기엔 퀄리티가 그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구매를 못하다가 3만 얼마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 이야 됐다. 아유 비닐 뜯기 아유가 최강이다. 바라바람밤 바라바라밤 쪼글쪼글 주름 잡았다. 상자는 정리함으로 쓸지 버려야 할지 정리할 게 많긴 해. 사실 인형들 넣으면은 꽉 차갖고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아. 정리를 좀 할까요? 차라리 상자에다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딱 들어가죠. 작은 다될거 괜찮을 것 같아. 딱 맞네, 딱 맞아. 집어넣어, 딱 맞네요. 좋다. 여기 잘라냅시다. 테두리 박스 잘라내고, 그다음에 인형들 같은 거 집어넣을까요? 좀 잘라봅시다. 다 자르고 정리함으로 두고. 그 다음에 못 넣은 인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또 해야지. 아이고 조심조심. 됐어. 두꺼운 상자 버려. 버릴 건 버려야지.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다른 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정리를 좀 하고 싶어. 내 이름도 영상이 길어지는데 나 영상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쵸? 안 남았어요. 지루해도 이해 부탁드리고 너무 지루하신 분은 그냥 빨리 감기를 하시는 거 넘기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인형도 딱 맞아. 인형 또 없나? 인형새 딱 맞죠? 토끼들 왜 이렇게 많아? 토끼 덕후야 뭐야? 토끼 덕후 일로 봐. 안 쓰는 곰인형 너무 안 맞아 사이즈.
이렇게 집어넣고 정리를 합시다. 짜라잔. 정리 완료. 훨씬 깔끔해졌죠? 만족스럽네요. 정리하니까 비닐봉다리 여기다가 집어넣고 남은 공간에 또 딴 걸 넣었는데 그러면 수정씨 좀 집어넣어가지고 공간을 세배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뿌리만두로 난장판 주시고 뿌리만두로 남겨놨어. 됐다. 짠. 이렇게 빵 맞죠? 됐다. 얘 떨어졌어. 여기 하트 문양 있었는데 떨어졌어. 아쉽다. 홈코팅 한 건데 코팅 할 건 다 했고 하여튼 구름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 아이는 잘라다가 페페로 있는 거 디자인 똑같네. 코팅에다가 써야겠어. 잘라내지. 잘라내고 옛날에 코팅에다 쓸 거예요. 아, 힘들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어.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귀여워. 작아요. 되게 작아서 미니백으로 들고 다니는. 저는 뭘 담을까요? 용량이 좀 많아서. 어? 초콜릿도 같이 들었네? 뽀뽀로 되는 걸 나온다. ABC 초콜릿 같이 들었나 봐. 이거 포함 안 되고 B 포함인 줄 알았는데 싸게 구매해서 너무 좋네요. 원가가 근데 원가 이상을 산 건가 내가? 36,000원인가 가지고 산 것 같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사이즈가 작아서 인형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느낌? 너 나랑 여행 갈 때 같이 갈래? 이건 좀 그렇고 잡다한 물건을 넣으면 좋을 텐데 그쵸? 근데 뭘 넣을지는 아직 안 정했어.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쵸? 여기다 두고 저는 안 쓰는 파우치부터 넣을까요? 이렇게 안 쓰는 파우치 다음에 인형도 넣고 싶은데 사이즈가 맞을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인형은 꺼내놓고 봐야 되는 용도라 솔직히 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꾸며놓고 보기 리뷰할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따로 지금 넣을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정리할 게 없어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까지면 내 마음이 아파. 연보라색이 되게 예쁘고 소장각인데 사이즈가 되게 생각보다 작아서 마음에 드네요. 손잡이, 뒷모습. 뒷모습 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고정시키기 좋아요. 여행 갈 때는 너무 작은 사이즈가 어렵고 정리할 때 소장용으로 쓰고 근데 이거를 7만 원 주는 사람들은 다시 팔 것 같아. 너무 작아서 양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걸 7만 원 주고 구매해서 계속 유지하시고 소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다. 원가가 그렇게 안 되지 않을 텐데 대팔린 같은이라고 그냥 나쁜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컬렉션도 완성을 했네요. 키티도 갖고 싶었는데 너무 돈 낭비고 약간 한국에도 좋아해가지고 이건 좀 넌 낭비인 것 같다. 너무 많이 갔다. 그걸 뭐라고 하지? 스텝쇼 기억이 안 나. 아 머리가 안 좋아 또. 너무 사벽은 아니고 그냥 돈 낭비? 그렇게 얘기합시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버? 오버? 먼저 앞서간다? 팔불출은 아니고 인형 소품 같은 거 넣으면 될려나? 아직 안 쓴 거 아이돌 넣고 소품, 인형, 머리띠 차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나쁘지 않고 과자 좋지
딱 이렇게만 넣을까요? 딱히 넣을 게 없네. 설레발 우리 아, 단어 기억 안 나. 바보 같아. 됐다. 안 쓰는 물건들 일단 이만큼만 보관합시다. 딱히 넣을 게 없네. 너무 앞서갔다. 앞서 나갔다. 설레발 쳤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답답해서 안 들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예, 키티도 모으고 싶지만 이건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단어 기억 안 난댔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자. 됐다. 예. 둘 데가 없는데 이 경사졌어 지금. 일단 짐. 이렇게까지만 둡시다. 딱히 볼 게 없다. 둘 때가 이렇게 둘지 않고 남겨진 아이 불쌍한 아이 레더백이라고 하나 이건? 딴 데다 둘까? 이렇게 너무 아닌가? 사이즈가 좀 안 맞나? 너무 짐이 많은가? 쓸데없이 사이즈가 들어맞긴 하네요. 지저분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덮어지지가 않아. 이걸로 안돼 안돼 안맞아 안맞아. 쓸데없이 크기만 커가지고 짐이 쓸데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가 마려 오실 거예요.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안 하고 사나 몰랐게도 얘기한 거랍니다. 그런 생각 드실 듯 쟤는 청소를 안 하고 사냐 얘기 놀랍게도 한 거랍니다. 아 힘들다. 짐이 많아서 쓸데없이 힘들다. 집어넣고 밑에다가도 아, 꾸겨넣을까요? 들어가지려나? 애써 번이 빼고 인형 빼면 어떻게든 집어넣으려는 소금이 이곳을 예뻐 신음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 들어가라. 정리하기가 참 힘들다. 들어가졌다. 아 됐어 됐어. 밑에 넣으니까 들어가네. 힘들게 들어갔어. 그리고 토끼 인형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쌍하나.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나갔던데 됐다. 드디어 치웠다. 얘 코팅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끝. 빼빼로 레더백 코요미 한림 버전으로 콜라보에서 나왔던 거 엄청 오래됐지만 이제 인터뷰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인형이 될 때 오면은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가습장도 이제 꽂혔어. 보시면 진짜 꽉 찼어요. 그쵸? 얘는 먹읍시다. 단지 뺀다. 너무 힘들어. 살짝 힘들어. 정리 조금만 되니. 초콜릿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플래기 만족. 뼈깅이니까 들어가니? 안 들어가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끝나네. 안녕.